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토타로 3국 송견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쪽을 두고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아직까지 적의 주력을 완전히 격파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단 여기 갔다가 다 점령을 하고 촉한의 옥좌를 뺏은 다음에, 옥좌를 뺏고 나면 아마 촉한하고 화친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연나라, 공손찬 연나라 쪽이죠, 이걸 공격해 들어갈 거예요. 연나라는 다른데 말 먹을 거 없이 그냥 해안 따라가지고 쭉 한 10개 정도 군단 넣어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연나라 옥좌를 탈취하고 아마 그러면 끝날 겁니다. 지금 240년 여름인데 한 245년이 가기 전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그게 뭐가 하나 빠졌네? 죽었나? 모루가 빠졌죠. 모루를 넣었고 장녀 넣어볼까? 70살 곧 죽을 것 같은데. 또 늙어 죽으면 또 그때 새로운 사람을 넣으면 되니까. 장류를 추가를 해줍시다. 이 정도 해놓고 한번 볼까요? 총가? 어쨌든지 간에 들어와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죠.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맞춰봤자 맞췄고, 싸우는 건 누구? 임순이 4명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4개 군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맞춰와 싸울 겁니다. 아슬아슬한 승리? 그건 아슬아슬한 승리라고. 어쨌든 간에 어쨌든지 살아남기 어렵죠. 이렇게 붙어가지고는 질서를 바로 세우리라. 촉한이 저 옛나라하고 싸움을 붙은 건가요? 한번 볼까? 그렇네. 촉한이 옛나라하고 싸우고 있네. 그래요. 촉한 네가 지금 옛나라하고 싸워갈 처지가 아니지 싶은데. 나야 좋지만. 일단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언제나 위를 향하라. 나간다. 다섯 개만은 나도 다섯 개를 치고 정직하게 행동하라. 얘는 그게 기니까 전진한다. 거의 확실하게 이길 수 있죠. 저 두 개가 이미 피해를 크게 본 놈이기 때문에. 영광을 위해. 하나, 둘, 셋. 명예를 위해 원래 태세로 돌아간다. 전진한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군. 허조가 사내경을 끼어서 좀 빠르죠. 명예를 위해. 이런 마저 도망을 못 가거든. 그래요. 상처뿐이 승리도 뭐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숫자는 잘못 눌렀다. 백성을 위해 진실을 이래 땡기면 이놈으로 넣읍시다. 참네.
했는데 실수를. 자, 무튼 주간에 아, 이기면 되는 겁니다. 굳건한 신념을 갖고 싸우면 지지 않는다. 오늘은 자비를 베풀어 주마. 이는 누구? 어제 대신에 임승이네. 나를 따르라. 불씨가 다시 피어났다. 자, 전부 다 피해를 다 입었죠. 이제 다섯 개. 이래 되면 여러모로 유리해를 지죠. 추가로 공격할 수 없나? 이렇게 해도 이기기 쉽은데. 그래, 이기지. 저준 우리는 제갈교 그 임승이지. 아, 임승이 지원을 받는 제갈교. 자, 대장골이 날라가죠.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천명을 따르리. 용장 삼봉장 포로들을 풀어줘라. 그리고 모사는 아주 명언하죠. 바로 세우리라. 여놈 잡을 수 없나? 정복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여놈 잡을 수 없나? 구부러지되 부러지지 마라. 천하는 백성의 것이지 폭군들의 것이 아니다. 대충 조금 승기를 잡은 것 같네. 그러면 이걸로 연락 올라가 볼까? 아, 열정을 품어라. 항상 순수하라. 아무튼 붙어 다니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를 때는. 그래요. 크게 세 개 전선으로 이루어져 있네, 그죠? 이쪽 전선은 어떻게 되나? 영천 농지를 바로 공격하면 되지 싶은데. 영천 농지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뭐네. 천하를 안정시키리라. 질서를 위해 길은 하나다. 항상 단호하라. 진심을 담아 사마이가 안 되나? 거부하겠다. 사마이가 꽤 긴 걸로 알고 있는데 택도 없네. 그래, 이 친구는 낙영 지키도록 하고. 이러면 다 됐나? 아, 여기 다 됐고. 자,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봅시다. 매복 성공률 높아지는 거 이런 거 좋죠. 아휴. 잘 모를 때에는 뭐 이런 거 기본적인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과욕을 부리지 않게 조심해라. 아, 유연을 하면은 괜찮죠. 중화속도 올라가고 정규. 야간전투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야간전투를 내가 하는 경우가 잘 없어가지고 숫자 빌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일단 요래 보고. 오랜만에 한번 한 20만이 넘었으니까 한번 쭉 해볼까요? 화폐 부패는 없지만 그래도 옆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공공질서 내리는 거는 조금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 화폐 주조소를 바꾸고 부패가 많잖아. 감량 키우고 파양 키우고 분남 키우고 장가 키우고 광능 그게 없네. 국립공방이 있어야 돼. 국립공방이 없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화포 송도 청호 연암 또 진경군 부패 50%씩 되잖아요. 부패 막 잡아줘야 돼. 주 남양 강화 이것도 공공질서 떨어뜨린 것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폐 주조소 이런 걸 바꿔야 되고 부패 50% 되잖아요. 남 양주 이런 건 좀 놔두고 국립공방 올려야 됩니다. 여름 회계 남해 국립공방이 산업 수입을 늘려주면서 부패도 잡아주기 때문에 효율이 아주 좋죠. 그래서 사실상 국립공방은 필수예요. 필수. 필수라고 보면 됩니다. 공공질서 뜯은 거는 잘라버려야 되죠. 그리고 화폐 주조세를 만들어야 되고 부패가 심하진 않은데 각양 공공질서 놓고 떨어뜨려버려야 되죠. 관청 이거는 뭐 괜찮네. 예, 한번 쭉 돌려놨으니까 열어놓고 또 한 몇 턴 쉽시다. 얘들도 다 만들어지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추격당해가지고 박살나는 그런 상황은 피할 수가 있죠. 숫자를 많이 동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숫자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죠. 수동전들 통해가지고 결정적인 곳에서 막 2대1이고 3대1이고 막 붙어가지고 다 박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적 우위, 안되면 최소한 결정적인 전선에서의 수적 우위는 반드시 필요해요. 항상 유연하라. 바로 들어갈 수 있겠네. 백성을 위해
바로 들어갈 수 있겠네. 히히. 안 되고. 이렇게. 공격! 하고. 이상을 추구하라. 힘을 아껴라. 출정한다. 이동한다. 승리를 향해 질서를 바로 세우리라. 선장으로. 지원이 왔습니까? 뿌리부터 하늘까지. 지원군이 있었네. 중재의 홍서영. 아, 홍서영. 이곳의 백성들 곧 고마움을 표할 것이다. 그렇지. 지키는 애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고. 사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이쪽에 공격하라. 숫자가 뭐야? 무기를 들어라. 뭐가 되게 되겠네. 천하를 위해. 이거 하나로는 해결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전진. 천하를 위해. 오, 그래도 안 되네. 분노를 표출해라. 뭐지? 백성들을 받들라. 이렇게 어렵게 쎘나? 내가 힘이 빠졌나? 전진하라. 어쨌든지 가네. 공격! 아, 끝 없으니까. 숫자 많은 게 이거 아니겠어요? 필요한 건가? 우리의 승리가 천명의 증거다. 집어여가지고 승리하면 되는 거죠. 이곳은 정의를 실현하리라. 또 다른 가지에서 꽃이 피는구나. 열과 성을 다해라. 모두 공격해라. 이걸 잡으러 가고. 신속하게 행동해라.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뭐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리라. 이동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 모를 때는 무한 없는 겁니다. 진격한다. 그게 안전해요. 부패를 근절하라. 뜬금없이 또 이런 오면은 또 운 좋게 이상을 추구할 수도 있고. 충분한 인내심만 있으면 그 어떤 적도 잡아들일 수 있지. 조용히 대기하라. 좋게 많아 얻어 걸릴 수도 있고. 자, 얘들은 어디야? 아, 이쪽에서 아까 이놈 때문에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었죠. 저런 괘씸한 놈 혼을 내줘야 되겠다. 누구냐? 양수 사마이 황제 폐하. 너는 누구? 제 지원을 받아서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도망도 못 가고 바로 죽어보네요. 나의 조준은 정확하지. 움츠러들지 마라. 정의를 위해. 자, 제갈량도 지키고 있고 증오를 보고 갓 근녀가 지키고 있는데
팀은 제거 누가 지원하노? 육선도 지원하고 낙선도 지원하고 오늘 정의가 승리하였다. 저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괜찮죠? 준다면 정의롭지 못한 일이지. 정착제를 장악하면서 적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 이 장악한 데서 준 겁니다. 본노의 힘으로 모두 쓸어버려라. 박살내시죠. 건요를 뭐가 바로 뿌라봅니다. 예.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연회를 열어라. 전장에 나오면 다 군인이지. 뭐 여자 남자 구별 없습니다. 여자를 갖다가 그걸 안 해요. 진정한 양성평등주의자. 주인에게 돌아가라. 다 부사봅니다. 열과 성을 다해라. 통일을 위하여 전진한다. 저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친다. 다해라. 묻어놓고 전진. 함정을 파겠다. 큰 그림을 그렸다. 진격한다. 조용히 대기하라. 하나 되어 움직여라. 이쪽은 열어놓고 세 전선이 다 해결이 된 것 같네요. 이제 쭉 위로 올라가서 하나씩 봅시다. 노숙. 아, 이제 도달을 확보했네. 도달 업그레이 됐고 태수. 자, 태수지만 이제 싸우는 것도 좀 신경 씁시다. 허저 장군. 지원군 적용 범위야. 이런 것도 넓으면 좋죠. 도움되어 여럿이 뭐 싸울 때 문제. 이걸 키우도록 이렇게 가봅시다. 이거 먹고 매복을 피할 수 있다니까. 효원진 장군 기본적으로 이런 거 키우도록 이렇게 합시다. 금의 장군 일단 도달을 먼저 가야 되니까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해놓읍시다. 어서 오십시오, 주군이시. 그래도 이렇게 오시니 영광입니다. 울분을 터뜨려라. 그걸 해놓지. 주장으로 하고 갑시다. 실패했어도 황제 왕경 좋아. 너 누구? 유이치기네.
참 좋아요. 천하를 위해. 자, 원경, 조양, 황제, 은순, 너는 누구냐? 장로. 그래. 충분히 고통받은 자들이다. 용장이 죽었네. 백성들을 받들러. 감시자. 굴하지 마라. 장비? 아, 그래요. 용강 사양활. 그래. 과욕을 부리지 않게 조심해. 바로 이리 뭐냐? 유산. 제발 이겨. 질서를 바로 잡았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도망을 가도 잡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아무리 도망을 가봐야 중간에 보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잡힐 확률이 크죠. 분노를 표출해라. 열과 성을 다해라. 분노의 힘으로 모두 쓸어버려라! 정정당당히 승리했으니 축배를 들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언제나 정직하라! 원태세로! 쓰면은 붙어 있죠. 붙어가지고 조용히 대기하라. 전진하라. 전진한다. 조용히 대기하라. 잘 모르겠는 붙어 있는 경우가 제일 낭패볼 확률이 적죠. 그나마. 한번 봅시다. 이쪽 전선에서는. 이걸 공격하러 갑시다. 촉 어디고? 동군. 길은 하나다. 놈들의 산.
마귀를 꺾어라! 꽤 되네. 힘을 남겨두어라. 진영을 유지하라! 계속 나아가라! 슛! 전장으로! 함정을 파괴해라.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리라! 승리를 향해! 조용히 대기하라. 기본 태세로! 친구는 전진한다! 방어하고 있읍시다. 충분한 인내심만 있으면 그 어떤 적도 잡아들일 수 있지. 숫자가 적지만 꽤 되네. 그래도 만 되겠나. 봅시다. 인내하라! 친구들은 천하를 위해 위치를 잡아내고 누구 황제가 가서 위치를 잡아내고 뿌리부터 하늘까지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주어라. 시행하라. 부패에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라. 신경을 좀 씁시다. 진실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전진! 함정을 파괴했다. 숫자가 좀 되는 거 같아. 전진! 전진한다. 조용히 대기하라. 평화를 위해 이동한다. 충분한 인내심만 있으면 그 어떤 적도 잡아들일 수 있지. 전진하라. 더 운이 좋으면 또 하나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수의 희망을 걸고 이 상태로 해서 한번 봅시다. 유리하다고 하니까 일단 도달이 중요합니다. 도달이 중요하고 이게 뭐 누가 죽었나? 대사명이 죽은 모양이네. 대선은 역시 감시자가 최고죠. 조안산을 대수할 만한 게 어디 있나? 합시다. 울림 얘기가 그거잖아. 울림이 지금 여기서 아직 대기하고 있죠. 친구 덕인가 아직까지 여기 안 움직이네. 친구 덕인지 아니면 아직 그냥 움직일 때가 있어. 보통 끝까지 안 움직이진 않아요. 한 번 정도는 보통 그걸 합니다. 선전포고를 합니다. 끝까지 가만히 가는 꼴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원래 황제 되면 원래 그래요. 황제는 외로워. 전부 다 싸움을 못해가지고 싸움 한번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합니다. 틈만 나면은 싸움 걸러 그래요. 들어오는데 어차피 뭐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건 아닐 거야. 아유 4개 부대나 되네. 와 3개 부대야. 왕원희 전교자들이고 신모방 먼저 있네. 얘는 누구? 장노. 우린 4개 부대네요. 황제 원
신경 줘야 자 붙어봅시다. 저들도 자신 충분히 고통받은 자들이다. 움직여라. 자, 매복이 걸렸네요. 선준. 수원군의 황제 폐하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비를 베풀어 주마. 천명을 따르리. 를 동원을 합시다. 요한님도 있으니까 좀 신경이 쓰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가 승기를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승기를 잡았을 때 부러지지 마라. 빨리 조지는 거죠. 문경이 가서 왕원희를 우리의 신념이 보답을 받았다. 천하를 위해! 저들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웠을 뿐이다. 울분을 터뜨려라. 출정한다. 요거 하나.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군. 불가능하다. 아, 이게 거기 있어서 그렇구나. 나아간다. 백성을 위해. 저거 누구냐? 신보방 누구냐? 황취 허저 조양 황제 백성들의 목소리를 막을 순 없다.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주어라. 충분히 고통받은 자들이다. 영광을 위해! 부패를 근절하라! 명예를 위해! 진격한다! 열정을 품어라!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다! 정직하게 행동하라! 영광을 위해!
천하는 백성의 것이지 폭군들의 것이 아니다. 전진한다. 백성들을 섬겨라. 언제나 위를 향하라. 이동한다. 박살내라. 조금 실수한 것 같네. 실수한 거는 실수한 거고 남양야 제국 도시를 점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위험하려나? 그렇게 많이 적을 정복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위협할 만한 용기를 내라. 인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이 정착지는 우리가 땅에서. 차지하겠다. 다시 한번 생명이 솟아난다. 네, 공공질서들을 데리는 거는 없애버리고 자체도 좀 격화를 시키죠. 그렇게 하고 봅시다. 얀 어디 있나? 중심을 잡아라! 아직 안 됐죠? 전진한다! 건용 사마이가 문제 지원을 받아서 건용을 흔들리지 않으리라. 어림없다. 천하를 안정시키리라. 강령이 가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준이를 굳건한 신념을 갖고 싸우면 지지 않는다. 주인에게 돌아가라. 명예를 위해 이동한다. 활 시위를 당길 때는 호흡을 멈춰야. 손이 가서 그럴 때가 아하. 아니다. 명령 대기 중. 그런 어리석은 짓은 거부하겠다. 무기를 들어라. 적을 정복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그러면은 아 되네. 포로들을 풀어줘라. 주인에게 돌아가라. 시켜주고 지혜롭게 공격. 육선 당장 쳐라. 신속히 쳐라. 호호. 전투시 점령했네. 전투시 점령했네요. 이것도 저번에. 망설이지 마라. 힘을 아껴둬라. 최대한으로 좀 붙여놓읍시다. 상시 경계하라. 항상 순수하라. 되고
인내를 길러라. 봅시다. 27,000 골드였나요? 27,000 골드. 모든 수입으로부터 얻는 15% 31,000으로 올라갔네요. 20만이 넘었으니까 한번 좀 키워볼까요? 있어야지. 장가, 기모, 영양, 국립 공방 토지 개발 있으면 여관이 있어야죠. 강양, 국립 공방 있어야지. 남. 직군 조건 부패를 잡아야죠. 예장 남양 국내 공방 모두가 있어야지. 성도 잡는 걸로 바꿔야죠.
007 떨어뜨릴 거는 제거해버려야 되죠. 낙양 공방이 세야지.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